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자, 학생 때는 이마와 양볼이 여드름이 생기더니 나이가 들어서는 입 주변에 여드름이 생깁니다. 즉 사춘기 여드름은 피지 발달이 많은 T존이나 이 양볼 쪽에 주로 생기고 성인 여드름은 주로 턱, 뭐 입 주변, 즉 유존 쪽에 생긴다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 오늘 3분 피부 시간에는 성인 여드름이 왜 사춘기 여드름과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드름의 정의는 네 가지의 상태가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자, 첫 번째는 피지 분비가 증가돼야 하고 즉 여드름은 일단 피지에 생기는 염증이기 때문에 이 피지가 있는 부위에 생기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증가된 피지가 모공에 과각화증이나 아니면 각종 입구가 좁아지는 이유가 생겨서 절유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C아크네라고 여드름균이 이 피지를 좋아해서 네 번째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되면 이러한 것들이 일어날 때 여드름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즉 피지 분비 자체가 증가가 되어 있거나 절유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막상 T존에 안 생기고 피지 분비가 상대적으로 적은 유전 쪽에 입 주변이나 턱 주변에 생긴다? 이것이 굉장히 의아하다는 것이죠. 자, 뭐 자궁이 안 좋다, 위장관이 안 좋아서 생긴다 라는 내용들은 입증된 사실이 전혀 아니고 또한 실제로 이러한 안의 장기의 기능적 변화들이 첫 번째 얼굴 전체에 작용을 하지 않고 두 번째 그 중에서 피지가 많은 T존이 아니라 피지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이 유전 쪽에 피지가 많이 생기는 이 여드름이 생긴다? 는 것은 사실 이러한 원인의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성인 여드름의 원인에 대해 살펴보면 최신 논문들을 싹 다 리뷰해보면 피부과 논문들에서 성인 여드름은 사춘기 여드름에 비해 원인이 모호하다라는 표현이 논문들에서도 많이 등장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알려진 원인은 첫 번째 호르몬의 변화인데 생리 주기에 따라 턱 여드름이 증감이 되는 것은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자, 스트레스 호르몬도 안드로겐 호르몬을 증가시켜서 여드름 발생을 증가시킵니다. 자, 하지만 그렇다면 생리 주기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호르몬이 턱 주변만 지배받는 것은 아닌데 우리는 그냥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다 호르몬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음식 습관도 영향을 줍니다. GI 수치가 높은, 당 수치가 높은 음식이나 유제품 등은 피지 발달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자, 하지만 그것도 얼굴 중에서 턱, 입 주변에만 지배를 과연 받을까요? 자, 세 번째, 온도도 영향을 줍니다. 자, 현재까지 논문에서는 온도가 1도 올라갈 때 피지 분비율이 한 10% 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또 요즘같이 마스크를 하루 종일 쓰고 있는 상황에서는 밀폐된 마스크 속에서 온도가 높아지고 또 호흡에 의해서 습한 환경이 되면서 고온 다습한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자, 여드름의 원인인 C아크네라는 세균은 30에서 35도씨가 가장 증식하기 좋은 온도이기 때문에 피지가 증가되고 온도가 증가됨에 따라 이 C아크네의 활동력이 증가가 되는 것도 여드름이 증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하지만 마스크를 쓰지 않았을 때도 턱 주변과 입 주변에 트러블이 많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자, 온도가 입 주변만 더 영향을 줄까요? 자, 네 번째는 화장품에 의한 영향입니다. 자, 성인이 되면서 커버 능력이 있는 화장품을 포함해서 다양한 화장품을 사용하게 되는데 자, 이러한 것들이 피지를 절유시키게 되면 여드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 성인 여드름에 초점을 맞추는 부분도 이 부분이 큽니다. 이마, 코, 앞광대 같은 부위들은 돌출 부위여서 실제로 화장품을 사용했을 때 클렌징에 의해서 모공 부위에 세안이 충분히 잘 되어지는 부위임에 반해서 입 주변 부위는 잔주름 발달이 많고 모공 주변에 이 부위들이 함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뼈의 돌출이 두드러지지 않은 부위이므로 똑같은 세안 방법으로 모공 사이의 화장품들이 이러한 방법으로는 닦여지지 못하고 절유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이는 레이저 치료를 할 때 많이 확인할 수가 있는데 커버력이 있는 화장품들을 사용하고 환자분들이 자가 세안을 하고 레이저실에 누울 경우에 이 토닉 레이저를 사용할 때 화장품의 메탈과 같은 일부 성분들이 남아있을 때 나는 소리들이 다른 쪽은 들리지 않는데 턱과 입 주변에 들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클렌징을 하고 시도해도 입 주변에만 이러한 레이저들이 화장품들의 입자와 반응하는 소리나 반응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실제로도 자가 세안을 하고 피부 진료를 보러 오시는 분들 중에서 확대경으로 관찰 시에 턱 주변의 모공 사이에 화장품 성분들이 못 닦여진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피지의 저류로 여드름이 생기면 이어지는 문제들은 이를 가리기 위해서 또 컨실러나 화장품이 더 빨려지게 되고, 기존의 세안 방법들이 이를 충분히 닦여내지 못하고 다시 염증이 악화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입 주변은 색소 침착이나 흉터가 잘 생기는 해부학적 위치이기 때문에 한번 생긴 염증이 침착이나 흉터로 남으면서 이것이 또 여드름 자국으로 보이게 하고 한물로 모공이나 잔주름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또 이것을 가리기 위해 화장을 덮어지게 하는 것으로 악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자, 물론 절대적인 성인 여드름의 원인이 화장이라는 것은 아니고, 현재도 연구되어지고 있는 다양한 원인들, 호르몬의 변화, 유수분 밸런스, 여드름균의 존재, 짠다거나 손으로 만지는 빈도수, 남성의 경우에는 면도 등의 외부적 자극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성인들에게서 생기는 여드름들이 왜 피지 분포가 많지 않은 턱과 입 주변에만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화장품과 세안에 대한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연세저세 피부과 원장 심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